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희 슈니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해줬었던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나 감기에 걸렸을 때 해주면 좋을 요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레시피는 밥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촬영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 오늘은 슈니 이모네 집 놀러 와서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금방 만들 수 있는 밥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일수록 여러 가지 영양소를 잘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한데, 감기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입맛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반찬을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밥전과 같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밥전을 슈니가 아플 때뿐만이 아니라 이유식을 거부하는 거북이에도 잘 이용했었고, 그리고 오늘처럼 어디 놀러 갈 때에도 밥전을 자주 해주는데요. 밥전은 집에서 만들어 가기도 참 편하고, 오늘처럼 다른 데 와서도 만들어 주기가 매우 간편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레시피는 정말 금방 끝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 슈니가 자는 동안 조용조용하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밥전의 재료는 찬밥 반 공기와 계란 하나, 그리고 속재료는 간단하게 양파와 파프리카를 준비했습니다. 다짐육이 있으시거나, 고기나 다른 채소 큐브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시다면 그걸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채소를 다져주는데요. 아이가 먹기 좋은 크기로 다져주세요. 다 다진 채소는 물에 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채소와 고기 등 속재료를 먼저 익혀서 넣어주셔야 전을 익힐 때 속재료가 덜 익을 걱정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거의 삶는 게 됐네요. 이제 다 익은 채소와 밥, 그리고 계란을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채소가 뜨거운 상태라 여기에 바로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익어버리니까 잠시 식혀주었다가 넣어줄게요. 계란은 굳이 미리 풀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섞다 보면 다 깨져요. 저는 오늘 계란이 조금 많은 비율로 만들어졌는데, 이러면 납작한 모양의 촉촉한 전을 만들 수 있고요. 계란 비율을 더 적게 만들면 동그란 모양의 주먹밥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익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에어프라이어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호일을 먼저 깔고요. 그 위에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올려주시고, 180도에서 앞뒤로 각각 5분씩 구워줄게요. 에어프라이어가 돌아가는 동안 프라이팬에서도 익혀 주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떨어뜨려 주시고 키친타월로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을 최소화해서 전을 구울 수 있습니다. 팬이 잘 달구어졌다면 적당한 크기로 반죽을 올리고, 계란이 노릇해질 정도로만 약불에서 익혀주겠습니다. 이렇게 전이 다 익으면 밥전 완성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밥전 만들기 정말 쉬웠죠? 제가 오늘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는데, 기름을 두른 팬에 구운 밥전은 부드러운 느낌이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밥전은 담백하지만 약간은 단단한 식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식감과 소화 능력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요리도 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요리를 해주시기 전에 우리 아이가 계란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집에 미리 만들어 놓은 야채 큐브나 고기 큐브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용해서 만드시면 훨씬 빠르고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들어가는 재료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용을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재료를 주로 넣어서 만들어 주셔도 좋고, 잘안 먹는 재료를 넣어서 편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밥전, 우리 아이가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언제든 해주실 수 있는 특별식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가 많은 엄마 아빠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월못 아빠들도 만들기 쉬운 이유식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 이유식해요.